주차는 하장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 홍콩을 처음 방문해 봤는데요. 제가 호텔에서 야경을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너무 반했습니다. 저는 우선 첫 번째로 립, 그리고 아이브로우, 그리고 미스트입니다.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생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. 저의 피부 타입은 여쿨입니다. 여쿨 뮤트. 그리고 제가 좀 건성이어서 평상시에 촉촉템들을 많이 챙기고 다니는데요. 특히 아르마니 쿠션이 이번에 좀 촉촉하면서도 살짝 매트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해줘서 저는 항상 들고 다니는 쿠션입니다. 네, 저는 당연히 립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.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이섀도우로도 쓸 수 있고 블러셔도 쓸 수 있고 립스틱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서 저는 립스틱 추천드립니다.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런 화이트나 블랙톤 같은 걸 사실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팬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핑크색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핑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누드립을 선호합니다. 저는 좀 센 컬러보다는 은은하게 나는 컬러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누드립 선택하겠습니다. 2024년도에는 제가 팬분들과 좀 더 소통하고 다가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See you, Beauty.